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한국 패션, 궁중에서 런웨이까지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 섬유박물관에 나왔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중 한국관에 전시됐던 의복들과 조선 왕실의 일상복과 연회복부터 현대 의상까지 약 85점의 의상이 전시 중인데요. 1956년 한국 최초의 기성복 패션쇼를 열어 한국 패션의 어머니로 불리는 디자이너 노라 노의 의상과 여러 현대 디자이너들의 의상이 생활 한복, 퓨전 한복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신 길거리 패션을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며 한국의 사회, 경제 변화가 의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소개하는데요. 전시기간 다양한 한국 문화 공연과 함께 보자기 만들기, 자수 만들기 등의 체험 워크숍도 열립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25년 한국 의복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2월까지 계속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에 이어 일본 여당 의원들도 타이완을 방문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자민당의 후루야 게이지 중의원이 이끈 의원 대표단은 23일 타이베이에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나 중국에 맞서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며 특히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비판했는데요.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 이어 미국 정치인들이 잇따라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서 실탄 군사 훈련 등 무력 시위를 벌여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차이 총통은 23일 지난 1958년에 타이완 해협 위기를 상기시키면서 타이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의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강물과 저수지 등 곳곳이 메마르며 물밑에 잠겨있던 유적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서부의 한 저수지에서는 7000년 전 유적으로 추정되는 과달페르 아래 고인돌이란 수십 개의 돌기둥 모습을 한 고대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탈리아 포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또 세르비아의 한 항구에서는 난파된 독일 군함이 낮아진 수면 위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가뭄이 발생해 쓰촨성의 양쯔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6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3개가 강바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징역 1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2009년 취임 후 국가경제개발을 앞세우며 국영투자기업 1MDB를 설립해 재임기간 해당 기업 자금을 불법 유용, 횡령하고 돈 세탁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2년 넘는 법정 공방 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나집 전 총리에 대해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이 23일 실형을 확정하면서 나집 전 총리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22일 파키스탄 경찰은 임란칸 전 총리가 경찰과 판사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며 대테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지난 22일 한 명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확인돼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16,000명이 넘는 감염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뉴욕에서만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백신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주 180만 회분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쿠바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첫 확진자가 보고돼 세계 원숭이 두창 감염자 수는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날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철수 모든 교민에 대한 철수 군고와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나올 때만 해도 한 달 정도면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24일 러시아의 침공 반년을 맞이했습니다. 양쪽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하게 한 이번 전쟁은 이제는 두 나라의 싸움을 넘어 서방 민주 진영과 그 반대편에 선 나라들 간의 체제 갈등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이 남긴 세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самим делать выбор своего пути и идти по нему стало частью генетического кода нашего народа. Россия это мощн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мировая держава. 6개월 전인 지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겠다며 속전속결 의지를 밝혔지만 전쟁의 양상은 달랐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하나로 단결해 강력한 저항을 이어갔고 러시아군은 낡은 장비와 허술한 전투력을 드러내며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Синьо-жовтий прапор України знов за моє рід там, де його дім, там, де він має бути по праву. В усіх тимчасово окупованих містах, селах України. 푸틴의 오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물자, 전쟁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심지어 70년간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나토 가입에 나서면서 나토는 영향력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Essentially, they underestimated the enemy. They have overstretched their forces, exposing them to adversary strikes. And of course, they didn't expect that amount of help from the NATO alliance. 러시아는 전략을 수정해 친러 성향이 강한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고 마리우폴과 헤르손 등 흑해 연안의 점령지를 수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하고 그곳에서 교전을 이어가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혹시라도 오폭으로 원자로가 폭발할 경우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능가하는 원전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 국제사회는 원전 주변에서 교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죠. The area needs to be demilitarized. And we must tell it as it is. Any potential damage to Zaporizhia is suicide. 한편 러시아는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았고 300개 넘는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서방도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를 겪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차단으로 올겨울 난방비가 지난해에 비해 몇 배나 오를 것으로 예견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적어도 겨울까지는 휴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Russia believes that its ability to restrict gas shipments to Europe will give them more leverage and maybe make Ukraine's NATO friends push Ukraine to sort of settle. Ukraine, on the other hand, thinks that Russian forces aren't going to want to fight in the dead of winter. 또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중국이 혼란 속에 타이완 침공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과 시리아, 벨라루스 등은 여전히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민주진영과 압제 국가들 간의 신냉전 체제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는 건 아닌지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1983, I took my typewriter onto the street on Michigan Avenue. And as I'm doing this, I'm thinking, this is a big mistake. I was starting to feel very embarrassed and nervous. So I sit down, I put the little sign, 60-second novel. I was from the New York area. I said, let me go back to New York for a weekend and write stories. And I went to New York and I wrote stories for 2 days and I made like $500. Sometimes I think I'm crazy. I've done it now for 38 years. What I'm doing is interacting with the person, talking with them, trying to get a sense of them, and then writing something for them. And those are selected stories that also make sense to other people.
it's just for that person. So I kind of think it's like a unique. Some people are lonely. I definitely get people who I feel like I'm the first person they've had a real conversation with in years. I met my wife doing a 60-second novel for her. He was really handsome and he had like freckles, and then he also wrote me a story that was really comforting, and we've been on a long journey together, 30 years of marriage. Realized that other people were talking about him as odd that he was sitting on the street doing it, but he's also a New York Times writer and a science writer. I'm proud of him. It's not a photograph of a person. It's my creative interpretation. Yes, it's pretty insane that there's 50,000 little life stories. It is with COVID then, because like more than a year went by, I would like to do it on the street again to the original idea, which was to be with ordinary people. When I did it on the street, it's my world. I've invented it. For the individual person, I think people just like this idea that there's someone there listening and waiting. Why aren't there writers everywhere sitting on the street ready to tell people's life stories?